발라서 비벼서 드세요. 아, 이거 같이 네네, 비벼 먹는 거예요? 나도 옆 테이블처럼 오징어 자르기 시작. 근데 이거 잘라도 잘라도 끝이 안 나. 자르는 게 일이네, 근데. 오징어 건데 진짜 엄청 크다.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간 건데 오징어 자체도 워낙 큰데 이거 한 마리가? 됐다. 오래 기다렸는데 맛은 어떨까? 아까 불맛이 난다 이건. 소스가 달달하다. 간장 양념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달면서 뭔가 특유의 맛이 있는데 이거. 근데 그냥 먹어도 이거 맥주 안주 같아. 영어 볼 때 먹는 그런 거. 그럴 것 같아요. 와. 아. 그래서 밥이랑 비벼 먹어요? 예. 부추랑 계란이랑 이렇게 다 섞어서. 오징어만 먹어도 맛있던데 비벼 먹으면 뭔가 다른 맛이 날까? 불에 약간 데치신 것 같아. 약간 불맛 나. 숙주도 불맛 나고 오징어는 진짜 불맛이 너무나 많이 나고. 비빔밥이라고 해서 꼭 매운맛이 아닌 그래도 이 맛이 조화가 괜찮은데? 물 살짝 너무 날아서 부추가 없었으면 좀 느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입안에서 확 나는 그 부추만의 그 향 때문에 뒷맛이, 뒷맛이 더 깔끔한 것 같다. 진짜 약간 이거 그 오징어에 묻어있는 약간 특유의 그 양념 맛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. 백반석 오징어를 밥에 뭐 사람들이 백반석 오징어를 밥에 비벼 먹는 맛이 잘 아냐고. 백반석 오징어를 누가 밥에다 비벼 먹어. 이 양념이 뭐예요? 일본의 그 다마리 간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한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달짝지근한 거라서. 달짝지근해서. 초딩 입맛이 좋아하는 거. 제 입맛에 맞아요. 또 어떻게 저렇게 초딩들이 좋아할 맛이라고 딱히 표현하시지?